마르티네스 단식에서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식에서도 똑같이 1승 3패인데, 자, 마르테 선수의 지금 뭐 평균 득점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승수가 좀 적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축구 공략을 했고요. 오늘은 축구를 놓친 선수가 한 명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1라운드 이제 막바지로 조금 접어들다 보니까 확실히, 네, 성공률이 높아졌죠. 대회전. 연속 득점. 마르티네스 선수가 조재호 선수와의 경기 1이닝에 14점을 만들었죠. 네, 퍼펙트 큐가, 네, 나올 뻔한 그렇죠. 장면이었었는데, 자, 한 이닝 더 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직접 쓰리 쿠션으로. 너무 굉장히 정확한데요. 네. 연속 3점. 빗겨치기로 정확하게 공략했습니다. 사실 세계 무대에서는 막 카시도 코스타스 선수가 네. 먼저 두각을 일찌감치 나타냈죠. 그렇죠. 주니어 때부터 화려했죠. 마르테 선수는 이 PBL 무대에 와서 사실 성적을 낸 선수이기 때문에 네. 두 선수의 어떤 느낌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역돌리기까지 연속 4점. PBA 투어에서 정말 뭐 성공하고 성장을 많이 한 스페인 선수들이 네. 많이 있죠. 해마다 스페인 선수들, 더 많은 선수들이 지금 합류하고 있고요. 네, 가장 많은 참. 그리고 마르티네스는 역돌리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달아나고 있죠. 지금 옆돌리기 득점 이후에는 한쪽 방향, 오른쪽 아래 코너 쪽으로 자, 모여 있습니다. 빨간 공과 장쿠션 사이 좁은 틈으로 네. 원뱅크가 가능해 보이는데, 자, 더블 쿠션으로 시도하나요? 네, 더블로 네. 마르티네스가 공략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아, 완벽하게 내공 살짝 꺾여주는 멋진 또 더블 쿠션. 네. 6대 0을 만들었고요. 리버스인가요? 네, 리버스 공략인데. 네. 순간적으로 원투 쿠션 이후에 이제 역회전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 회전량, 네, 살질 않습니다. 2이닝은 2점 추가했고요. 단식에서 4승 1패 기록하고 있는 카시토 코스타스. 단식 승률이 80%입니다. 예리하게 대회전. 네. 자리로 지금 먼저 들어가고 있었는데. 방향이, 네, 아, 들어갑니다. 네. 아, 원했던 각도보다 좀 부족했나요?
먼저 이동을 하고 네. 있었는데, 마지막에 계속해서 짧아지면서 득점이 됐죠. 그렇죠. 대회전으로 상단 코너 쪽으로 깊숙이 보내야 되겠습니다. 아하, 놓치네요. 한점 득점으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 조금 짧은 쪽에서 출발을 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코너로 들어가야 그나마 이제 최대각이 나오잖아요. 네, 놓치면서 또 마르테네 선수에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자, 빨간 공 움직이기 전에, 네, 네. 지나가죠. 그리고 득점 만들어집니다. 간혹 지금 같은 대회전 구사를 하다가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으면 내공과 또 만나는 키스가 만들어집니다. 약간 두께 사용을 하면서 네, 옆 돌리기. 좋아요. 레인이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회전량은 조금 줄여준 상태에서 가볍게 밀어냈기 때문에 점점 짧아지는 걸 이용을 한 거죠. 네, 오늘 여자 단식은 김진아, 백민주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백민주 선수가 여유가 있는데요. 다음 세트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선수들의 네. 모습. 자, 마지막 키스가 한번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교차 됐고요. 마르티네스 좋습니다. 네, 연속 3점. 오늘 김재근 선수가 본인이 출격했던 세트 다 내줬는데, 팀원들에게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마르테 선수는 지금 4세트에 이어서도 지금 그렇죠. 엄청난 지금 기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잘 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르티네스가 순식간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지금 4세트, 5세트 굉장히 빨리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엔 넣어치기로네. 그렇군요.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네, 득점이 원뱅크 되면서. 넣어치기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이닝 만에 마무리 짓겠고요. 마르티네스가 4세트에 이어서 5세트도 가져가면서 크라운에테라운이 이제 앞서게 됐습니다.